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한 시간 하는데 대개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녀나 그러더래요. 야인녀나 야인녀나,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한 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한 시간 하는데 대개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녀나 그러더래요. 야인녀나 야인녀나,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한 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녀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뭐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조해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이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아,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요.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 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앞으로 2,000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에,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에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감정을 느끼,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뭐 요즘 뭐 빅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 하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 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두 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는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이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도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세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죽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이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전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하느냐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리는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대학 들어가면 줄라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 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 쓸개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 원도.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 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으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전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예.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크,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갔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구 보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 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꼭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서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하여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 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예, 여러분들 정말 천 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예,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둘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뭐 나야 뭐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맨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저기 막 성모님을 이제 경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우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딱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나인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파더라고 그러냐. 파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내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사내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의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하고 성가라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온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좀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래서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래갖고 그걸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진 작가래. 저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 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는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 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녀나 그러더래요. 야인녀나 야인녀나,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한 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녀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뭐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조해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아,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아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도라고 바둑 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이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2,000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에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에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감정을 느끼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뭐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게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 틀어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두 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는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이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도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여러분들 잘 사는 개념이 뭘까요? 그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100평이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엄마는 또 화가 난다고 젊은 사람이랑 바람 피고 애는 또 엄마 아버지 돈 가지고 매일 바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고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서로 따로 사는 그 집이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 그 집 잘 살아. 어떤 집이냐면은 그냥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고 붕어빵 들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기다리고 또 포옹하고 같이 저녁에 밥 먹고 산책 손잡고 산책 나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집들도 제가 공원에 나가보면은 가족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집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가 있고 강남에 100평이 있는데 못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부터 14년 연속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일까요? 이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은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아라 그래야 돼.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이 삶을 즐길 줄 모르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 우린 극단적이야. 지난번에 그 대구 쪽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전부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당당한 경쟁자로 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야. 떨어졌으면은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선거운동하려고 애썼어. 그러면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을 게 아니라 다 같이 낙동강에 가서 쉬어야지. 왜 빠져 죽어? 우린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빠져 죽어야 돼. 떨어지면 쉬어야 되는데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왜 코 박고 죽어? 곧 대학 떨어진 게 뭐라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입시 때 자살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죽자고. 아니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애쓴 거야. 그럼 떨어졌으면 애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너 줄라고
이 대학 들어가면 주려고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한 거 있는데 너 이거 갖고 유럽 배낭여행이나 갔다 와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럼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그 500만 원 놔두고 굳이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 500만 원을 멋있게 쓰면 되지. 근데 우리는 굳이 죽음까지 몰고 가요. 저는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얼마나 하나. 뭐 간디가 단식한 거 빼고는 거의 단식 안 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토론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단식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단식은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종교인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왜 단식을 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1등만 배워갖고 합의하고 협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세해야지 행복할까요? 꼭 출세해야 돼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까요? 그냥 지금 행복하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돈을 줘야지.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볼까요? 누가 말을 사줘야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죽었어 못 죽었어요? 하와이에서 죽었어. 하와이에서 망명해갖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셔서는 이제 안 간다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라도 갔다 오라고 아들들 보냈잖아. 아들들 아버지가 대통령이 했으면 뭐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노무현 대통령 뛰어내려 죽고. 여러분도 혹시 손자가 너무너무 똑똑해 아이고 대통령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꼭 감옥 갈 놈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 이걸 머릿속으로 버려야 돼요. 뭐가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통령들 토론할 때 보면은 봐요. 서로 정말로 저질이에요. 토론하는 걸 보면 저질이에요. 서로 흠집 내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럼 뭐 부러워갖고 대통령을 해요.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사람을 인선하는데 내가 몇 번째 사람까지 들었냐면 27명까지 골랐는데 당신 장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난 못한다. 왜? 나는 불법 이장 전입 이런 거 다 걸린다. 그래갖고 27명까지 갔대 지금. 그래갖고 또 골랐는데 난리도 아니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간 쓸개 양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게 부러워. 여러분들은 간 쓸개 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냐? 50대, 60대, 70대 초반이 제일 행복하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하대. 왜냐하면은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공부해서 괴롭지, 대학생들은 시험 보느냐고 괴롭지,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천 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천 원도.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천 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천 원도 벌벌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주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주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대개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전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예.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크,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터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달러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달러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달러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두 명, 세 명들 하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달러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갔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들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달러면은 10일이면 20달러야. 20달러?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꼭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서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랜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 있었어요.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하여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뻔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 행복하겠어요? 예,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예요. 황금 연휴. 발칸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둘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뭐 나야 뭐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맨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저기 막 성모님을 이제 경배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우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딱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세례명이 보나인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파더라고 그러냐. 파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갔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지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곧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회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회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거 이제 제대의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아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응.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온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뜨면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그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고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살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 저 지금 저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땠냐는,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는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